경북대와 금호공대의 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경북대 일부 학생들이 통합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일 경북대 일부 재학생들은 오전부터 경북대 본관 앞 계단에 학과 점퍼를 벗어놓는 행동으로 경북대와 금호공대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과 커뮤니티에 한 학생이 이날 새벽부터 통합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하자 재학생들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SNS상 공개 채팅방도 개설되는 등 통합 저지 의견을 모았고 일부는 집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북대 학생은 대학생 커뮤니티에 진짜 통합하게 되면 본관 1층에서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많이 하지만 여전히 임용적인 부분이나 혹은 CPA 등의 이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경북대가 최고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서울 등의 수도권이 아닌 대구나 경북 등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졸업이라는 학력이 여전히 매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대 중에서도 공대 쪽의 입장은 더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끝까지 잘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측은 통합을 앞두고 재학생들과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경북대 총장은 교명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지역 대학 생존을 위해서 통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통합 이후 장단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교수와 학생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호공대 학생들은 통합을 반기면서도 경북대로 흡수 통합을 우려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통합하는 것이 흐름이고 거슬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저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쪽의 일방적인 통합 또는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이 아니라면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통합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질적인 합병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학생들 간의 마찰들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를 비난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통합 방법이 나온 뒤에 학생회 같은 공식적인 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좀 반영을 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두 대학이 통합한다면 대학 발전은 물론 지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북대와 금호공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